안녕하세요. 중요 쓰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루 다섯 개 이것만 반드시 외우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요. cut and dried, cut and dried. 자, 뭔가 신선한 맛이 없고 틀에 박혀서 딱 짜여진 그런 아주 밋밋한 상황을 표현할 때 cut and dried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갖다 어떻게 예문 속에서 쏙 활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My weekend. 자, 내 주말인데 of steady work. 그냥 꾸준하게 아주 일관성 있게 그냥 일만 하는 거야. In the yard. 자, 이제 뜰에서 일하는 거. 우리 집 뜰에서 그냥 맨날 일만 하는 이런 주말이 was rather 다소 cut and dried. 자, 이제 신선한 미가 없고 그냥 틀에 박힌 너무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아주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뭔가 지루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아주 무미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cut and dried. cut and dried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 fair and square. fair and square. 자, 정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직설적인, 정직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러한 걸 뭐라 그런다? fair and square.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라는 친구는 fair and square. 항상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with all his friends. 자신의 모든 친구와 함께 자, 어떤 편애를 두는 게 없이 항상 모든 친구와 함께 fair and square 항상 정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fairness 이런 정직함이라는 게 part and parcel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성격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 조라는 친구의 성격의 핵심은 뭐냐? 정직함이라는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친구와 아주 정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fair and square 정직한 자, 세 번째 few and far between 자, 표현이 좀 어렵죠? 이 드문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있지 않는 few and far between 그래서 드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자, 다행히 또 attempt 어떤 시도냐 U.S. Presidents,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흔하지는 않습니다. Few and far between. 예문이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자, 여튼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드뭅니다. Few and far between. 교육적이진 않네요. 그렇죠? 자, 네 번째, free and easy. Free and easy. 걱정 없는 태평한, carefree라는 표현도 잘 나오죠. Carefree. carefree, 걱정 없는 평범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모하게 보인다 그러면 자신의 money, 돈에 있어서 걱정 없이 마구 쓰는 태평한 걸로 보인다면 it's because, 그 이유가 뭐냐?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free and easy attitude towards life, 삶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걱정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 없이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이 문장만 봐서는 좀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많이 없으니까 자 여하튼 free and easy라고 하는 게 걱정 없는 태평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 마지막은 null and void 이거 꼭 외워두도록 할게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 null and void. 자, 이게 불법의 무효의라는, 무효의.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또는 불법의라고 표시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을 보니까, 만약에 teenagers, 10대들이 get married, 결혼을 하는데, 자, 부모의 동의, consent, 동의. 자, parental consent, 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다 그러면, their marriage, 그들의 결혼은 아마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null and void. 무효. null and void. 즉 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표현은 cut and dry. cut and dried. cut and dried. 신선한 미가 없는 뭐 틀에 박힌 평범한 이런 뜻이 되겠고 두 번째 fair and square, fair and square. 굉장히 정직한이라고 직설적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자, 숨김없는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few and far between, few and far between. 드문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free and easy, free and easy. 제가 좀 이런 성향이 있는데, 걱정 없는 태평양, free and eas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ull and void, null and void. 무효의 법에 따르지 않아 무효의 자, 이렇게 저희가 다섯 편 살펴보았습니다.